사실은 그걸 저기 이룰 일단 평등 식민지 국가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저기 대영제국 국민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 이 애들하고 옛날 뭐 미국이죠. 미국 인디안 옆에 있는 거기 식민지 애들하고 이게 평등한가요? 아, 누가 봐도 평등하지 않죠. 자, 흑인 노예들하고 평등한가요? 영국 대영제국 시민들과 저기 흑인 미국의 그 식민지에 있는 흑인 노예들하고 평등한가요? 평등하지 않죠. 이게 딱 보니까 싹이 보니까 평등 자유와 평등 사랑이 다 결여가 돼서 막이 겁박을 해가지고 억압을 해. 자유가 박탈을 당했어. 식민지 시민들이 국가 시민들이. 자, 평등하지가 않아. 누가 봐도 저기 그 미국에 있던 그 식민지 옛날 미식민지 영국의 대비 식민지인 저기 그거 흑인 노예하고 저기 대영지국에 있는 저기 그 뭐지 거기 애들하고 평등한가요? 평등 하나도 안 쳐요. 그걸 할 의지도 없고 해야 할 쟤들 우리들 노예인데 내가 왜 해방하고 우리가 왜 평등해? 미쳤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가 결연이 됐어요. 이제 세 번째 자유 평등 사랑. 사랑이 있나요? 그 식민지 시대 때 서로 사랑하는데 박애가 있나요? 없어요. 착취하고 이게 뜯어먹기 바빴지. 잔인하게 짝이 없었죠, 오히려. 그래서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 이게 힘을 내려줄 때이세 가지를 갖다가 이세 가지를 옹호하고 지켜내는 저기 그 제국 국가한테 힘을 줘요. 이제 그나마 그게 제일 그게 한게 대영제국이 거기에 이제 제일 부합한 이세 가지 부합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다 힘을 많이 줘서 대영제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일 정도로 큰 제국을 형성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을 하면서 이제 다 천시대 찢어내버려야 돼, 얘네들 다 독립을 했죠. 영국은 자기 그 국토 옛날 그 국토 그것만 딱 있고 나머지 다 정확히 다 독립을 해버렸죠. 일본도 그렇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중에 그걸 갖다가 잘, 4개 국가 아니라 4개 밖에 뭐, 네덜란드나 이태리, 식민지가 있는 얘네들 중에도 후보진이 있어. 얘네들 중에도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를 갖다가 지켜내는 그 나라가 있으면 그쪽에 힘을 다 몰아줘요. 근데, 없어요. 일본 예전에, 자유. 자유를 억압을 했죠, 오히려. 일본도. 자, 뭐. 저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가가지고 자유를 다 억압했죠. 평등 저기 공원에 들어올 때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자, 공원에 들어올 때 개하고 중국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평등한가요? 누가 봐도 평등하지가 않죠. 사람 난징조해가지고 막 저기 나 저기 일본 분들이 사랑한다고 막 저기 강간을 했어요. 사랑인가요? 강간하는 게. 그리고 싹 죽여, 강간한 거다 죽여, 딱, 빵빵. 다 약탈을 해. 자, 사랑이 있나요, 거기에? 모든 게 최고 제국국가 중에서 최고 악랄하게 이 세계의 조건에서 최고 크게 벗어난 게 일본. 일본이 최고 크게 벗어나요. 딱 봐도 알죠. 그래서 이 천신들이 나가를 일찍 시켜요. 근데 얘네들이 원체 이게 좀 자기는 기가 세고 그 의지가 인간에 그래서 신의 의지가 세면 그 천신들이 방해를 해도 그걸 뚫고 가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일본 같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가다가 이제 패망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이세 가지 타이틀이에요. 이세 가지 타이틀은 그 현대 사회로 들어올 때한 국가가 그걸 갖다가 통일을 해요. 그 나머지 그 식민지 제국 국가들 다 통일을 해요.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그걸 맡기냐? 이세 가지의 타이틀을 갖다가 실천을 하는 그 제국 국가에다가 그걸 갖다가 거기다 힘을 다 넣어줘요. 자, 이세 가지의 타이틀을 갖다가 지킨 나라가 있나요? 단한 나라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2차 세계 때 독일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 독일에 지금 보면 독일이 저기 자유로웠나요? 일단 식민지나 저기 그 피종북 국가들 자유롭나요? 억압을 했죠. 탄압을 했죠. 자, 두 번째.
평등하나요? 유태인들을 막 저기 죽여가지고 비두짜 유태인 기름 그 시체에서 기름 짜가지고 비누를 짜가지고 비누를 막 처먹었나? 비누를 몸에다 막 저기 피부 미용한다 쓰잖아. 옛날 유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포르 같은 학살하면 걔네들 저기 뭐냐 그 생체 실험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이고 얘네들 저기 기름 짜가지고 그걸 비누 만들어가지고 내 피부 미용해 마 이렇게 이렇게 했어. 유명한 사례죠. 자, 평등한가요? 평등을 실천했나요? 이게 누가 평등이야? 씨. 그 사랑을 했나요? 누가 봐도 대학살을 했죠. 사랑을. 원래 나중에 히틀러하고 나치 당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순수 백인 혈통의 그만 빼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유색 인종들을 싹 죽이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게 사랑인가요? 자, 단 한 나라도 이걸 갖다가 저기 근처라도 갔으면, 뭐, 반의 반토막이라도 실천을 한 나라가 있었으면, 그쪽에다 에너지를 쏴, 저기 다 해줄 거야. 근데, 천신들이 보니까, 이거를, 이 제국 나라 중에서 이거를 실천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 식민지, 그, 쟁탈 그 시대에서. 처음에, 천신들이 딱 보니까, 야, 독일 나중에, 저기 얘네들 갖다가 식민지 다 뺏어내고 딱 하니까 얘네들이, 아, 그래도 쟤네들이 예전에는, 참 거만하고 잔인하고 식민지 사람들 이렇게 약탈하고 이게 거만하고 이렇게 건방졌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이게 지금 독일 애들이 많이 이게 뭐랄까 겸손해졌다고 착해진 것 같다고 겸손해졌다고 왜냐면 이게 저기 사람이 인간이란 게 극한 상황에 달하면 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겸손해진 척해요. 정확히 하자면 잠시 겸손해져. 근데 거기다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지야. 그지가 있을 때는 겸손해. 나는 가난하고 이래요. 겸손해요. 오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때는 이제 천신들이 야야 겸손하다. 그래, 얘 이제 로또 복권을 담쳐가지고 이제 한 100억 원을 딱 주어줬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이 이제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가자. 이제 말마다 자기 무시하던 애들 갖다가 막 자기도 무시하고 막 저기 범방 떨고 다니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에이 막 그지 천신이다 보니까 옛날 그지로 만들어서 근데 얘를 갖다 그지로 만들어니까 얘가 굉장히 겸손해져. 아 당연히 그지가 되면 겸손해지지 그 환경에 의해서. 자 겸손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인간이 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이제 제가 가지고 야 로또 복권을 하나 사들어라 하면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제 100억 원이 딱 당첨이 됐어. 세금 빼고 순수 들어오는 게 100억이 딱 잔뜩 그러면 얘가 어떠냐 그러면 얘가 이제 있네 그지 때 이제 겸손하고 아유 저 불쌍한 사람 많다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천신들이 그걸 딱 스캔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마음 야 그러면 야는 아 얘는 역시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 그지가 되더만 아 역시 겸손해졌다고 예전엔 교만하고 참 싹수가 없었는데 얘가 좀 그랬다 그래가지고 100억원짜리 로또복을 딱 해가지고 안겨줬어 그러니까 얘가 100억원을 가지고 띠용 해가지고 어떡해요? 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겸손해졌던 게 어떡해 예전 교만함에 곱하기 100이 되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100억 원이 생기면 이게 신들이 이게 천신들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제 저기 얘가 예에서 기독교 신자야. 그럼 기독교 신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천신들이 나타나요 꿈속에. 그리고 얘가 지금 불교 신자야. 그럼 불교 신자면 누구죠? 거의 행사요? 석가모니의 형상으로 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문화권마다 틀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신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지 같아가지고, 이제 길바닥에서도 배고파지? 듣고 있는데. 근데 얘가 영웅이야. 그래도 영웅꾼이야. 천신들 그지 반해.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한쪽에 지켜보니까 얘가 겸손해졌어.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제 꿈속에 나타나. 내가 너한테 저기 큰 부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 내가 너한테 100억 원을 갖다가 딱 안겨줄 것이니 너는 그 100억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이야? 하고 딱 이게 저기 꿈속에서 이제 해요. 이게 실험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 예를 들어봤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밝혀줘. 예수가 예전에 천신들한테 하던 말이야. 예수가 붙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요. 예수가 하던 게 나중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기가 잘 쓰던 방법을 한 거야.
예수가 예전에 저기 사막에서 이렇게 하고 예술 갖다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차원 존재야. 구차원 존재라서 이게 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천신들이 이 지구에 안에 법은 천신들이 관장하게 되세요. 구차원 존재들이 간섭을 못해. 여기를 함부로 간섭을 못해요. 그러면 천신들이 모든 걸 이걸 권정을 해요. 여기는 거의 100% 가까이라. 그러면 천신들이 구차원 존재 예수가 그 당시에 내려왔을 때는 예수한테 뭔가 큰 일을 이제 저기 할 거야. 구차원 존재. 그러면 바로 안 맞게 어떻게 해요? 끝없는 시험을 시켜요. 그 예수한테만 그러냐? 뭔가 큰 일을 하는 영웅들한테는 그 지독한 시험을 치러요. 왜?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게 할 건데 얘가 그때 엉뚱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는데 그 전에 그 마음을 먼저 캐치를 해야 돼. 그러면 얘를 갖다 올리면 안 돼. 그래서 시험을 갖다가 계속 끌었다 당겼다 끌었다 하면서 시험을 지독하게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큰 이제 부와 권력을 얻어가지고 큰 이제 영웅으로서 이제 일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보통 큰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정신병을 많이 앓아요. 저도 했냐고요? 말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갖다가 해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야, 나 싫다. 꺼지라고. 꺼지라고. 야, 니들 그 밑밥을 던져. 시험을 하고서. 야, 됐어. 꺼져. 너한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너한테 저기 지구를 갖다가 다, 저기, 저기 뭐냐, 이거 주겠다, 너한테. 너한테 최고의 권력자서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요즘은 제가 꺼지겠다, 씨. 이래요. 안 먹어, 씨. 예전에 댓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왜냐면 그 시험을 계속해,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꿈속에도 시험하고, 얘네들 의식으로 있을 때도 시험을 해.